본격적으로 윤석열이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1박 2일 집회를 불법이라 주장하고 엄정 대응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경찰이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노동자의 문화재를 불법 집회라 말하더니 강제 해산시키고 결국 노동자 3명을 연행해 갔습니다. 6년 만에 집회 강제 해산과 검거 훈련을 벌인다고 합니다. 여기에 캡사이신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러다 국힘당 의원이 말한 물대포 사용도 가능하게 만들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윤석열이 국민들에게 또다시 선전포고를 자행했습니다.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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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의 힘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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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던 후쿠시마 핵방사능 오염수 윤석열이 찬성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 대통령 여러분